일본 전 피겨 국가대표 선수 아사다 마오가 현역 시절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김연아 선수로 인해 힘들었다는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아사다 마오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트리플 악셀을 세 차례 뛰며 개인 신기록을 달성했지만 곧바로 김연아 선수가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하면서 은메달에 그쳤고 이후 현역 생활 동안 김연아 선수와 비교되면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스케이트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나는 즐기지 못했다. 18살 때 밴쿠버 올림픽 시즌에 처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